홀리야. 아침에 운동장에 들어가서 경련 안 일으킬 자신 있나? 자신 있다. 한번 시험해보자. 자신 있다, 아이가. 아침에 행동은 많이 차분해 보이는데, 응? 들어가 보자, 운동장에. 폼이, 너는 엄마 기다리니? 응? 어, 우리 엄마 왜 안 오지? 오늘 아침에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야, 귀염둥이. 아직 안정된 모습입니다. 냄새도 맡고 다른 애가 오줌 싼 거. 놀려고 가게 합니다. 놀자고 신호까지 보냅니다. 와, 장난도 칩니다. 안정됐습니다. 안정된 모습 보이네요. 너무 뛰지 마. 내가 불안해진다. 흥분하지 마. 훌리, 훌리야, 에서. 내가 고맙다, 훌리야. 네, 지금 5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아침에 나온 지. 네, 괜찮네요. 네. 아이들 다 풀어서 한번 많이 흥분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컴! 나가자, 얘들아. 나가. 옳지. 가자. 가자, 가자. 운동장 갔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혀 색깔이 아주 고와요. 선분홍색. 예. 헤헤. 훌리야.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요? 네,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자. 애들 많은데서. 오늘 운동장에서 또 한 번 놀아보자. 그치? 네, 좋아요, 대장. 하지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알았어, 니들 꺼내줄게. 아이들이 뛰어나가면서 막 짖고 흥분하니까 같이 분위기 풀려가지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시키고 내보내려고 주방에 잠깐 나랑 같이 대기 중. 그치?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진정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고요? 물론 간식이죠. 흥분했다가도 간식으로 생각이 리다이렉팅 되면서 흥분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식을 디스트레스 트리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집중해, 이제 나한테 집중해. 흥분도 가라앉았어요. 나가볼까 이제 그러면? 나가자 이제. 되나? 흥분 안 나네요. 잤어, 찬이? 너무 잘 잤어요. 아니, 푹 잤어요. 에이, 조용히 써니. 증상이 안 좋습니다. 경련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움직임이 조금 불안하죠. 블리? 블리?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 잘 버티고 있어. 진정됐어? 아니, 지금 진정됐네요. 블리,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장 들어가는 거 한번 버틸 수 있겠어? 냄새 맡고요. 네, 거기서 오버마킹하고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블리야.
조마조마합니다. 줄리가 또 발작을 일으키지 말지. 좀 진정된 것 같긴 한데요. 줄리야. 조금 파래지긴 했습니다. 약간 보라색기가 돌아요. 살짝. 분이 경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지금 안고 있나 봐요. 아이고, 뭐가 물었어요. 오늘 뚱뚱이 너 집에 간다. 응? 오늘 아침에 몇십 분 있으면 갈 거야. 씽씽이 너도 같이 갈 거야, 뜬뜬이랑. 아이고, 득템했어요. 보물 찾았어요. 에? 그 보물 어디서 났어요? 제 거예요. 제가 채취한 거예요. 태아, 뜬뜬이 오늘 간대. 뜬뜬이 오빠 오늘 간대. 신나지? 응. 신나지, 곰탱아. 응. 곰탱아, 안 돼. 뜬뜬이가 지켜줬습니다. 뜬뜬이 너 좀 빌려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레오가 일을 하네요. 요즘에 너처럼 이제 발작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편하게 엎드려 있어요. 예, 안정된 것 같습니다. 뜬뜬이 너 거기는 왜 올라가 있니? 새 쫓는 블리. 블리야,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보고 엄청 흥분했는데 괜찮아요. 봄이 갔다 이놈들아. 재밌게 놀았어? 에, 재밌게 놀았어요. 자, 밖으로 예 나옵시다. 굿덕.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이들. 우리 귀염둥이들. 어, 접수했냐, 너희 형제가? 응? 철물 좀 접수했어. 어떡해. 오늘 가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개떼 박을, 주방.